안녕하세요. 박은아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엄청 많이 와 있고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여기가 동네가 이래서 제가 농사를 텃밭 농사를 5월 중순이나 돼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4월 달에 꼭 한 번씩 큰 눈이 오곤 해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왔네. 다시 한겨울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윈터 원더랜드 된 것 같죠? 아, 오늘이 저희는 지금 여기가 일리노이인데 스테이 홈 오더 지금 27일 차예요. 그래서 거의 집에만 있었고 활동량이 많던 저희 남편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잘됐다 싶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 벼르고 있던 저희 이 낡은 수영장 자리 여기 다 뜯어내고 지금 밭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가서 눈소리 눈 밟는 소리 들리시죠? 뻐드득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거 눈이 이게 몇 인치나 한 5인치 넘은 것 같아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가 이렇게 수영장 뭐가 도망가네 수영장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영장을 부시고 덱을 다리를 다 잘라서 그냥 땅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굉장히 큰 제 텃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24x24니까 엄청난 그 사이즈고 또 그 위로 이렇게 의자 놓고 드러나 있고 하던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 이 라일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뒤로도 큰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큰 밭이 두 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농사를 줘야 되는데 지금 4월 17일 날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한 달은 더 기다려야 되겠죠? 5월 중순쯤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뭐 탑소일, 매뉴얼 이런 거 다 사다 놓고 준비는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공사가 잘 됐어요. 제 남편이 혼자 한 3주 한 것 같아요. 혼자 쩔쩔매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지금 뭘 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지금 거의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 계획은 이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거를 두 번째로 늘려가지고 지금 스테이 홈 하라는 게 4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두 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늘리지만 않는다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무것도 안 열어서 그러니까 뭐 식당, 술집, 쇼핑몰, 물론 극장, 뭐 교회 한꺼번에 3월 22일인가부터 다 닫아버렸어요. 이분 관공서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증 그 익스파일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리뉴하려면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뭐 그냥 홀 월드가 그냥 이 미국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는 지금 4월 말까지만 스테이 홈 오다인데 저기 동부 쪽에는 5월 15일까지 또 어디 버지니아인가 거기는 뭐 6월 10일까지 그래서 미국이 한동안은 더 멈춰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날씨가 이래서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지난번 비디오에서는 아직 저희들은 뭐 마스크 안 쓴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변했죠.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이제 오히려 눈치 보일 정도로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에 코로나 걸린 사람 65만 명 그리고 3만 몇천 명 죽었다 그러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평소에 이렇게 집 안에만 갇혀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이 눈도 그치고 또 봄은 오고 또 인간사 또 다시 시작되고 이게 그래야 되니까 힘을 내서 살아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동네 4월 17일에도 이렇게 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텃밭 다 준비했고 또 지금 컵에다가 씨 왕창 심어놨거든요. 그거 이제 날씨 풀리면 5월 중순쯤에 갔다가 심을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쁜 눈이 오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눈인데 마지막 눈이기를 바라는데 예뻐요. 아주 예쁜 한방눈. 우리 애들이 어렸으면 눈사람이라도 나가서 만들어라 하고 싶은 그런 예쁜 꾸 깨끗하고 그런 눈입니다. 지금 조용한 아침 시간에 저하고 제가 걸어서 지금 겨울 속으로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2주를 더 견뎌야 되겠네요.
2주 견디고 스테이홈오다가 풀려서 다시 건강하게들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그 농사 짓는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또 농사 짓는 거 5월달부터 올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